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하반기부터 내년 운기에 문이 열리는 좋은 띠는 쉬운 새. 쉬운 새 건승 띠. 아까 말했던 소띠처럼 인복까지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막혔던 문이 금전 문이 열린다.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잖아, 솔직히. 그쵸. 내가 미뤄왔던 계획이 되고 안 됐던 수금 결제 라인이 된다.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네. 그렇죠. 100%면 70%는 받을 수 있지. 다만 이분들은 또 건강은 괜찮아. 그 중에서도 10월생들. 음력으로. 그렇죠. 근데 53세의 10월생의 채씨성을 만약에 가졌다. 노트 사세요. 진짜로. 아니면 저를 좀 봐주시던가. 되게 운기가 꽉 찬. 그러니까 성도 그 달에 운이 있어요. 그 해의 운이 있고,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3살에 10월생의 채씨성을 가진 남자분들 운 엄청 좋아요. 그분들만 대박나는 게 아니라 그 53세 원숭이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운이 좋다. 이분들은 뭐 건강운이 나쁘다, 아까처럼 이렇게 설명을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건강운도 괜찮아요. 다만 주위에서 약간의 사가 들어와. 인간사.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뭐 10억이 들어올 게 있었는데 8억이 들어왔어. 그런데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긴 거잖아요.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 돈 주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. 금전으로 또 잃고 사람도 잃어. 나 지출은 하지 마라. 이렇게 투자는 돼도 지출은 하지 마라. 그러면 또 이제 원숭이띠 분들 중에 29 대신 또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또 어떨까요? 아홉수잖아요. 이분들은 아홉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활동을 자제해라. 집에서 나오지 마라. 자가격리하라. 뭐 요즘 유명한 자가격리. 근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 분 있으면 승진 케이스가 있으면 자기 미끄러져. 분명히 자기가 올라갈 케이스인데 자기만 안 돼. 그래서 별로 29수는 원숭이 때들은 마음이 아파요. 진짜 안 좋아 보여.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일적으로도 안 풀리고 좀 빨리 너무... 내년이 오길 좀 기다려야겠네요. 그쵸. 오히려 내년 3, 4월 달에 들어가, 음력 3, 4월 달에 들어가면 이분은 이런 분들은 풀릴 수 있는 운기는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또 41살 되신 분들도 나이가 되게 좀 41살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차린 밥상을 못 드시는 분들, 안타까운 분들. 운은 되게 좋아. 금전운도 좋아. 이내 인복도 좋아. 건강운도 좋아. 근데 정말 수락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수라상을 먹지를 드시지를 못하는 분들이에요. 투명한 유리가 있잖아요. 정말 깨끗한. 그런 유리로 가려져 있는 거야, 운이 들어오는 길이. 어떻게 보면 쉬운 3살보다 그 유리를 깨면 더 좋은 운기지. 근데 깨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 있잖아요. 내가 점을 좀 봐야 되는데, 무당집 가서 점을 좀 봐야 되는데 무서워. 아, 가게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고, 내가 안 좋은 상황인데 막 예를 들어서 무당집 가면 다 무조건 구태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. 근데 해결 방법도 있고 또 와서 이야기도 하고 꼭 안 해도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좀 상담을 좀 받으러 다니셨으면 좋겠어. 그럼 또 이제 65세 되시는 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65세면은 또 한창인 나이잖아요, 아직까지. 그쵸? 요즘으로 보면은 65세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. 이분들은 금전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또 건강도 괜찮다. 근데 자식들 때문에 속 썩겠어. 손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라고 하잖아요. 특히 65세에 계신 분 중에 30살, 25살 자손을 가진 분들은 자손 때문에 노심초사야. 그만큼 올해는 하반기 들어가서 내년 영동달 음력 2월 때까지는 자손들 때문에 좀 속증 끓이겠어요. 또 25살 자손을 가진 분은 이 아이의 돈도 돈이지만 건강 때문에.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숭이띠 분들은 되게 좀 극락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분들 선생님 좀 한마디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기다 아니다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평범하게 그냥 쭉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. 근데 안 좋은 우환이 있고 또 경사가 있고 그런데 우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헤쳐나갈 길은 분명히 있고 경사가 있어서 나한테 말 그대로 로또가 당첨됐어. 그 돈을 아껴 쓰셔야 돼.
운만 믿지 마시고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